안녕하세요. 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다들 뭐 하고 계셨어요? 맥스 잘 있냐고요? 맥스 너무 잘 있습니다. 맥스, 완전, 완전, 아강이에요, 아강이. 아니, 맥스가 아긴 아니지. 맥스 아주 잘 있습니다. 아,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 아니에요. 인사하려고. 안녕. 뭐야? 이거 했는데 왜? 뭐야? 응? 신기하다. 이거 왜 이래? 보여요? 이거 지금 이 빨간 거 하면 나만 보이나? 이 때면은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봐 아이고 오 신기하다 이거. 지윤이는 언제부터 그렇게 귀여웠어요? 엉엉엉 진짜 심장 아프다. 제가 언제부터 귀여웠냐면 말이죠, 그때는 그 바야흐로 주변 배경 색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들 뭐 하고 계셨나요? 저는요, 우리 메이드를 생각했어요. 우리 메이들 밥은 먹었나? 우리 메이들 내 생각은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완전 진짜 여기 손 뭐야 이거? 안녕 하트. 어 좀 이게 아 됐다. 이렇게 밝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었죠? 뭐 하다가 이 발이 나왔지? 잠시만. 아니,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어, 아니,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제가 자기 전에,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잠옷으로, 완전 지금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잠옷 입고, 잠옷이에요, 지금. 아,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거는 제 잠옷입니다. 잠옷 입고, 잠옷을 입고, 다음 말 해야지, 지훈아. 다음 말. 다음 말이 뭔데? 제가 이제, 뭐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말하다 멈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잠옷을 입고, 네,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네, 지금, 완전히 쌩얼이에요, 진짜. 완전히 생얼입니다. 댓글 한 번씩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댓글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내 마음속에 짜잔. 안녕. 아, 이 목걸이, 아, 이 목걸이에 대한 또 전설이 또 약간 있죠, 그죠? 네, 또 이 목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그때 보령 갔었잖아요. 제가 음중하러. 네, 보령 갔었는데, 이게 말이죠. 참 신기합니다,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게 음중 때 했던 목걸이입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이제 음악 중심 때 했던 목걸이에요. 근데 왜 아직도 하고 있냐? 제가 그때 반납을 못 했어요.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못 드려 가지고 제가 근데 이게 뭔가 안 하고 있으면 잃어버릴 것 같고 해 가지고 제가 씻을 때 빼고, 약간, 다시 끼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아, 진짜예요, 진짜. 진짜 음악 중심 때 목걸이에요. 이거. 아니, 정말 훔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제가. 진짜 훔친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제가 반납을 못했어요. 왜냐면 반지랑 그거 다 빼고 이제 옷까지는 다 반납을 했었는데 제가 미처 이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죠?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돌려드려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 아 뭐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어 이게 감자튀김이 왜 이렇게 많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훔친가? 잠시만요. 진짜 타임. 아유, 진짜, 어우, 저 진짜 훔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훔친 거 아닙니다. 진짜요. 진짜 훔친 거 아니에요, 저. 진짜 훔친 거 아니에요, 진짜. 단지 제가 올 때 이걸 생각을 못하고 집에 와서 아 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거울을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죠. 아, 못 들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TMI죠. 네, TMI. 그리고 이 지금 제 말이 잘 들리나요, 여러분? 제 말이 잘 들리나요? 어이, 브로콜리가 이게 잠시만요.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어이, 브로콜리를 16개씩이나. 감사합니다. 어유, 또 브로콜리를. 둘네. 잘 들린다고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브로콜리 계속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무튼 오늘은 정말 자기 전에 프리하게 그냥 여러분들이랑 잠깐이나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인스타라이브 방송을 켰고요. 뭔가 길게는 아니고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이 하트가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네, 이게 신기하네요. 방금 뭐가 왔다 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게 방금 뭐가 강아지가 됐었던 것 같은데. 네, 맥스가 잠깐 왔었나? 이게. 네. 아, 이거 고양이구나. 맞다.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화났을 때가, 잠시만요. 고양이가 화났을 때 어떻게 하지? 받아라, 나의 사랑의 화살. 이야. 진짜 신기한 게 많구나. 어우, 좋다. 어우, 선글라스가 참 이쁘네, 이게. 어우, 뒷머리가 왜 이렇게 떴어, 근데. 잠시만. 어우, 이 경치가 이렇게 좋구만. 여기 어디지? 약간 사막 같기도 하고, 그지? 선글라스 괜찮나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게 사실상 살 수 없는 선글라스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비싼 이게 선글라스예요, 여러분. 방금 뭐였지? 뭐야 이거? 이 살상 이게 볼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볼이 이렇게 약간 빨개져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뭐야? 좋아.
색이지? 약간 정글인가? 좋았어. 좋았어. 이건 뭐야? 어우! 이거 뭐야? 정말 신기한 게 많네요.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훈이로 돌아와서. 네. 이거 이쁘네. 딱 우주에 있는 딱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쵸?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월요일은 정말 다 피곤한 날인 것 같아요. 정말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른 주무시고 또 좋은 휴가세요? 와, 휴가 좋겠네요. 휴가 즐겁게 아주 조심히 휴가를 즐기시면 그만한 휴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학이에요. 아, 방학인가요? 방학. 잠시만, 나도 방학할 때가 있었지. 나도 방학할 때가 있었지. 그쵸. 언제 자요? 저는 이거 끝나고 자지 않을까요? 방송 끝나고 ASMR이요? 이 제가 사실은 이게 ASMR을 참 못하거든요, 제가. 저는 사실 그때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아시죠? 그 이거 그 이렇게 찍는 거 뭐지? 그 무슨 플라워였던 것 같은데? 그 아무튼 네, 그 브이라이브 때 이제 그거 ASMR을 정말 저는 정말 진지하게 했다 생각했는데, 아니 아, 끝나고 저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나도 너무 웃긴 거야. 감사합니다. 드라이플라워. 맞아요. 드라이플라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드라이플라워를 이렇게 했는데,
아 저도 보는데 아니, 저도 웃긴 걸로요. 아,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네, 그래서 아 저도 그 말이 안 나, 아 말이 안 나온대. 아 잠시만. 아니 잠시만 타임 잠시만. 아우 왜 이러지 오늘? 아하 이게 잠시만요 이게 아. 네, 암튼, 아우, 이게, 네. 아, 저도 모니터링 했는데, 진짜 웃긴 거예요, 저도. 제가 봐도 웃겼는데, 정말 그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말, 아니, ASMR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팬 여러분들을 이제, 자기끔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자게 만든 게 아니라 웃게 만들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정말 그때 너무 즐거웠었습니다. 저도 봤는데도 저도 너무 웃긴 거예요. 아무튼 정말 너무 웃겼습니다. 그렇죠. 저 또한 여러분이 재미있고 즐거웠었으면, 네, 저는 그것만으로 아주 충분히, 네, 만족합니다. 아, 요즘 댓글에 이게, 내일을 위해 새 나라의 어른은 일찍 자야죠. 내일을 위해 새 나라의 어른은 일찍 자야죠. 그쵸. 우리, 팬 여러분들도, 일찍 자야죠. 그죠. 아, 그리고 그 얘기도 있었어요, 저희. 아, 아직 그 얘기를 저희끼리 하진 않았는데, 8월 7일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8월 7일 날 정말 네, 모일 수 있을지 모이면 우리끼리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건데 뭔가 사실상 정말 아, 뭐, 근데 제가 이거를 내가 이거를 말 아니 말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 이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확신을 못 해가지고. 아, 저는 너무 모이고 싶어요. 저는 진짜로. 저는 멤버들 다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로. 정말 다 보고 싶은데, 이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제 진짜 안 되면 어떡해요, 진짜로. 아니야, 안 되는 거 없어. 아니, 안 되는 거 없어, 안 되는 거 없어. 안 되는 거 없어, 안 되는 거 없어. 우린 하나니까. 우린 하나니까. 아, 맞잖아. 아, 진짜로. 나도 모이는 거 보고 싶어. 서연이 한 번만 불러주면 오늘 밤도 잘 자고 매일매일 잘 자고 하루 종일 100일 동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서연이 불러줘요. 서연이 안녕. 안녕. 100일 동안 말고 365일 내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어.
지훈 씨가 총 때밀고 다 소집해봐요. 아, 제가 그만한 힘이 있을지. 네. 아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너무 다 보이고 싶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정말 다 보고 싶습니다. 진영이는 봤잖아요. 진영이는 최근에도 봤었고, 성훈이 형도 최근에 봤었고, 뮤직뱅크 할 때 봤었고. 네, 진영이 리허설 할 때, 이제 무대 옆에서 와서 제 무대를 봐주더라고요. 뭔가 너무 귀여웠어요. 이게 춤추던데 이거 이게 춤추던데. 귀여워. 박지훈 V. 그러면 진짜 이제 12시가 되기 전에는 이 방송을 종료해야 돼요, 여러분. 12시가 되기 전에는 방송을 종료해야 되거든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게 12시가 되기 전에 방송을 종료를 해야 돼요. 이게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아, 시험 진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시험 화이팅! 이게 12시가 되기 전에는 저 방송을 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대략 이제 55분이 남았는데 네, 정말 제가 딱 그 뭐라 그러지? 딱 12시 딱 되기 전 59분에 딱 끌게요. 딱 완전 그 59분도 그 딱 59분이 아니라 여러분. 아, 들어보세요. 아, 진짜. 딱 59분이 아니라요. 그 딱 59분에서도 12시 딱 되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그 약간의 그 틈 아시죠? 그 약간 11시 59분 한 45초 50초쯤에 제가 이걸 누르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한 시간 있으니까 네, 느낌 아시죠? 느낌 아실 거예요. 한 그 제가 뭐 이제 이 말을 하면서도 1분이 지나갔는데 아무튼 그 45초에서 딱 50초가 되는 그 시간 딱 그 시간으로 제가 딱 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다고요? 저 나빠요? 나 나쁘대요. 아, 무슨 느낌? 아, 그 아시잖아요. 그 약간 그 약간의 그 완전 그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윙크해줘요. 윙크. 그죠, 알죠? 맞아요.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아우. 좋아요.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맞아요.
아, 그리고 그거 있었어요. 아유, 혹시, 아유. 제가 그 집 앞에 편의점을 갔는데, 아유, 내일 아침 8시부터 독서실 가는데, 은지야 힘내라고 해주세요. 아침 8시부터 독서실에 가시네. 아유, 은지야 힘내. 화이팅. 아, 네, 맞아요. 집 앞에 편의점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냥 엄청 되게, 뭐지? 프리한 상태로 갔어요, 되게. 그냥 트레이닝 입고, 트레이닝복 입고, 그냥 모자 쓰고 이렇게 갔었는데, 물건을 고르다가, 전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물건 고르다가 어디서 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 노래가. 러브 노래가. 그래서 그때 기분이 정말 뭔가 신기했어요. 되게 와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뿌듯하고 우리 메이 생각들도 나면서 정말 제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뭔가 되게 약간 뿌듯함이랄까요? 되게 그 노래가 틀리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은 물건을 안 사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물건을 안 사고 계속 이렇게 노래 듣고 있었어요. 이게 또 이게 또 이어폰이랑 아 59B다. 어떻게 그 이게 이어폰이랑 듣는 거랑 또 편의점에서 듣는 거랑 약간 좀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59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으로 약간 치기에는 지금 약간 한 20초를 지나고 있어요. 진짜로 한 20초 지나고 이제 한 30초가 살짝 이제 네 됐어요. 30초가 되고 이제 딱 이제 정말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종료하는 시간이 온 것 같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주무시고 다음번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스타 라이브나 브이앱을 통해서 또 간간히 여러분들께 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12시다. 아유 빨리 어떻게 근데 손이 안 눌러져. 어떻게 손이 안 눌려져. 종료 버튼으로 손이 안 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주무세요. 지훈이도 네, 얼른 자겠습니다. 아니 저 방송 안 하고 있어요. 저 자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아 진짜예요 진짜로. 네 주무세요. 굿나잇. 잠이 안 오네 이게. 네 아무튼 정말 여기서 인사를 전해드리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잘 주무시고 내일 뭐 공부를 하러 가시는 분들 또 직장에 가시는 분들 또 화이팅 하시고 월요병을 화이팅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네.
힘든 순간은 언제든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는 네,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고 좋은 꿈 꾸시고 푹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안녕. 안녕히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진짜 잘 자요. 빠빠이. 빠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야? 내가 뽀뽀했는데 종료키가 사라졌네? 이거 하지 마. 종료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가? 저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고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하나, 둘.